저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는데. 그렇죠? 항상 기도하면서 보호해달라고, 이런 음식들을 먹는 모든 일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아, 낮에만 걸은 것도 아니고 밤낮으로 40일을 걸었대요. 힘을 얻은 그는, 와, 저 생각하면 또 대표님은 예전에 얼마나 밤을 샜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걱정도 많았겠죠. 저번에 또 화재도 있었고, 그쵸? 다 이제 코로나도 몰려왔고, 여기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런 거죠. 다 망했다. 끝났다. 대출 어떻게 갚지? 뭐 어떻게 하지? 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는 다시 힘을 얻고, 밤낮으로 40일을 걸어가서 하느님 만납니다.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쫙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자연 현상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처음에 강한 바람, 우, 우, 이산 사이를 바람이 지나갔어요. 저게 하느님인가? 우, 막 흔들리고, 그리고 지진이 났어요. 땅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불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불이. 거기도 하느님 안 계셨다. 바람에도 안 계셨고, 지진에도 안 계셨고, 불에도 안 계셨다. 이건 뭐예요? 엘리야의 자기 마음, 심정이었어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나 지금 혼자밖에 안 남았어. 내편 없어. 외로웠을 때, 그 자기가 흔들렸던 거 있죠? 세찬 바람이 들어서 베드로가 무서웠잖아요. 아니, 물 위를 걷고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빠졌어요, 물에. 엘리야가 똑같은 형국이었어요. 처음에 불림 받았을 때는 나 그래도 한명 남은 예언자지만 이 사렙타 과부에게 그물 거기 밀가루 통에 미리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않게 하고 아이도 살리고 나 그래도 예언자 하느님 뜻에 맞게끔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엘리야가 정확히 체험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평온한 미풍 속에서 하느님께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숨소리를 느낄 수 있는 때는 조용한 때예요. 또 우리는 피정이라고 하는 거죠. 조용할 때, 아, 여기에 계셨구나. 하느님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들의 한숨소리, 호흡소리, 땅이 꺼져가도록 한숨 쉴 때, 괜찮아요. 다 하느님이 계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야훼. 다 같이 한숨 쉬어볼까요? 자,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광과 진리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들 잘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잠깐 좀 뭐 네, 우리 성찬이네요. 조금 잠깐 앉아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 너와 나를 떠들고 이 사랑은 세상을 세상을 얻을
세상